이참수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상수 ab의 값을 구하시오. 이렇게 했죠. 자, 이거 1하고 4 보이죠? x축과 만나죠? 그러면은 이것의 근이겠죠. 그죠? 근. 근이 1하고 4가 됩니다. 두 가지 방식으로 풀수 있겠네. 첫 번째는 두 근의 합. 두 근의 합을 하게 되면 1 플러스 4는 이 마이너스 a가 되죠. 두 근의 곱, 1 곱하기 4는 b가 됩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죠. 자, 여기에서 a는 마이너스 5, 여기에서 b는 4. 자,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되고, 두 번째, 여기 근이니까 어차피 여기 y는 하고 이것이 이렇게 돼야 돼요. 이런 꼴로. x-1, x-4. 그리고 이거 최고차항의 개수가 지금 1이잖아요. 그리고 1이겠네. 이런 식으로 해야 되죠. 이렇게 하면은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. 그럼 a는 마이너스 5, b는 4가 됩니다.